사람 키를 훌쩍 넘는 철제 선반들에는 고객에게 배송될 상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반들 저절로 움직이는데요. 바로 무인 운반차 덕분이죠. 로봇 청소기를 닮아 있는 이 작은 운반차 한 대가 최대 8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물류센터 직원은 자기 자리에서 운반차가 머리에 이고 온 선반 속 주문 상품을 꺼내기만 하면 되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제품의 정확한 수요와 재고 예측이 가능해졌고 입출고 상태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무인화는 물류 비용 절감뿐 아니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f you have all these logistic modalities coming together into one place and you want to run that efficiently, they obviously need to be digitalized. 더 빠른 배송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물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이커머스 시장과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생활 물류로 물류의 중심이 전환되었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도 스마트화되면서 수많은 물건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죠. 스마트 물류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